일본에서 여권 제한 업무를 담당했던 해외 공작관은 당시 국정원에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이건 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여권을 안 해준다는 거는 이건 위법이고 또 뭘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겁박 행위로 만약 그쪽에서 녹음을 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소송을 걸게 되면은 감당이 안 돼요. 본부에 정식으로 보고서 올렸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 좀 조금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중단해야겠다고 했더니 그가 보낸 보고서 때문에 국정원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우리 내부에 적이 있었네 라고 얘기해. 가만두면 안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비극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주장을 했던 분을 간첩으로 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서 사건 이후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렸다는 국정원 간부. 이제 완전 간첩으로 모는 거죠. 한 직원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를 이제 간첩으로 이제 낙인 찍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통신감청에 나왔던 자료들을 비밀누설이라고 내가 다 발설했다는 식으로 이제 간첩으로 이제 나오는 간첩조았으면 형사처벌을 해야죠. 해임시킵니까? 국정원은 여권 제한 공작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던 그를 비밀누설 혐의로 해임했습니다. 비밀이라는 내용들을 제가 재판하면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전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뽑았어요. 근데 비밀의 판단은 이제 일정 부분 오픈돼 있어도 언론에 나왔다고 해도 남들이 일정하게 비밀이라고 비밀로 인정된다는 게 판례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국정원의 비밀이라고 하면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걸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이명박 정부와 원세훈의 국정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것. 이후 원세훈 원장의 뒤를 이어 일본 대사를 역임한 이병기 씨가 신임 국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이병기 원장님이죠. 이병기 원장님한테 보고할 기회를 얻어서 이런 말씀을 많은 직원들이 보고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어요. 원세훈 원장 시절에 부적절하게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해외 정보 영역을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 공개석상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제보자. 이후 그는 부당한 감사를 받았고 병을 얻어 현재는 직권 면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그가 겪었다는 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쪽에서 계속 서 있거나 아니면 저 문 앞에서 서 있거나 아니면 이쪽 화장 앞에 아예 앉아서 하루 종일 있거나 감시와 미행은 일상이었고 무단 침입을 시도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름을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빠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황급히 들어온 남자가 찾아간 곳 역시 제보자의 집이었습니다. 강제로 들어오려는 국정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손가락을 다쳤다는 그의 아내. 아파트 단지 안에 멈춰있던 차가 그를 향해 돌진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서 있는 차를 대형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제 집사람이 차로상에 차를 잠시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집사람의 잘못도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상대 측이 100%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오늘 낮 12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야산에서 국정원 직원 45살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나서자 국정원에서 대응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건지를 비롯해 여러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근데 대부분 다 자살 사건이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사망했을 때의 특징을 보면 국정원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실무 책임자였던 한 분이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살한 것으로 이렇게 다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국정원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는 것을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소청위원회 심사에서 국정원은 정기회계감사의 일환으로 제보자를 조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러서 이렇게 횡령이나 뭐 이런 혐의로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금액이 얼마 되냐고 물어봤더니 10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웅얼웅얼 했다니까요. 지금은 아예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1심 재판에서 말이 달라졌다는 국정원. 제보자의 조사 거부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 문서도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조사조차 안 했는데 고문을 당해서 이렇게 아프다고 그 내용 진단서까지 제출하는 직원을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장애라고 하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라고 하고 이건 파면하죠. 바로 징계해야죠. 징계. 이거를 갖고서 뭐 저기 했어요 안 했어요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할 게 뭐 있어요. 거짓말한 거죠. 새빨간 거짓말. 1심 재판부는 제보자가 받았다는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별도의 심리 없이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의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PD수첩은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3일 동안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제보자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고 그가 조사를 거부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보자 감시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주거지에 방문했고 대선 개입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